네,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더 공시는 여기 이제 화면에 제목이 보일 텐데요. 두산 중공업의 두산 인프라 코어 인수 순탄할까? 1, 2심 판결로 본 두산 인프라 코어의 중국 법인 1조 소송 대법원 판결 전망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더 공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제 오늘 11일인데요. 어제 오후에 그 현대중공업 지주가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 하는 공시인데요. 그 현대중공업하고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두산 인프라 그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인수를 할 거라는 것은 뭐 시장에서 익히 그 예상했던 바이고요. 발표 시점은 뭐 예상보다도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발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조금 빨리 그 10일 오후에 발표가 됐고요. 우선은 그 컨소시엄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그 우협 선정됐다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매체에서 관련된 보도들이 쭉 나왔는데 그 보도 내용 중에서 일부를 한번 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네 군데 매체에서 난 기사에 부분 발췌를 한 건데요. 우선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하고 이제 유진 기업이 이제 경쟁을 했었죠. 자, 유진 기업은 두산 인프라 코어 차이나 DICC 우발 채무 이슈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 이걸 보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 차이나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의 이제 중국 법인 같은데요. 그 우발 채무 이슈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매체 기사를 보니까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중국 법인인 두산 인프라 코어 차이나 역시 DICC 소송에 따른 우발 부채 문제는 인수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자, 역시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그 DICC 그 우발 부채 문제를 기사 내용 중에 또 한 문장 걸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간단하게 보면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2주 넘게 지체된 것이 그 두산 인프라 코어 차이나 소송에 따른 우발 채무 관련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DICC는 지금 재무적 투자자들하고 두산 인프라 코어는 DICC의 재무적 투자자들하고 주식 매매 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두산 중공업이 중국 법인 때문에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기사 하나 보면 두산 인프라 코어 매각을 위해서는 두산 인프라 코어를 밥캣을 거느린 투자회사하고 지금 현재의 두산 인프라 코어 사업을 보유하는 사업회사로 분할을 해야 한다. 분할 후에는 밥캣을 거느린 투자회사는 두산 중공업하고 합병할 예정이다. DICC의 소송 채무를 두산 중공업이 떠안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구나 사안이. 일단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인데 두산 인프라 코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코어를 또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뭐 두산 중공업이 또 소송 채무를 떠안아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굉장히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 소송과 관련한 1심과 2심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간단하게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회사 출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산이 중공업을 지배를 하고 중공업이 인프라 코어를 지배를 하고 인프라 코어가 밥캣을 지배를 하는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이 인프라 코어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 코어 투자 부문하고 두산 인프라 코어 사업 부문으로 분할을 하는데 이 투자 부문은 이제 투자 자회사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켓 지분은 여기 투자 부문 밑으로 이렇게 달려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 부문은 원래 두산 인프라 코어가 하던 그 영업, 즉 건설 기계하고 산업 차량 사업을 한다는 거죠. 요 사업 부문으로 분할된 회사는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이제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하고 이렇게 합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합병을 한다는 거죠. 합병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뒤에서 이제 자세히 좀 공부를 하겠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뭔가 지금 그 FI, 재무적 투자자들하고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소송에서 질 경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부담해야 될 자금을 여기 매각하는 회사에다가 떠안길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매각을 하는 거고 여기 남아있는 투자 부문, 중공업하고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이 투자 부문이 그 우발성 채무, 아직은 명확하게 채무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그 자금 부담을 여기 투자 부문이 안게 되는데 이 투자 부문이 결국은 중공업하고 합병을 하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중공업이 그 자금 부담, 그 소송 자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공업에서 채무 그 부담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도 그렇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취재해 본 바로는 아직 그 이 소송에 패했을 경우에 그 자금 부담, 그 부채 부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분명히 두산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쪽 아니면 두산그룹하고 현대중공업 쪽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는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밖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다는 거죠. 자,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조금만 거 하나 학습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짜장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짜장이 100% 지배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군만두가 있다. 근데 이제 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돈이 좀 필요한 겁니다. 회사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가진 지분 100% 중에서 20%를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군만두의 주주는 짜장의 80%, 그 다음에 20% 매각한 거는 사모펀드가 가지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지분 100% 가치를 1000억으로 평가했다면 이 사모펀드는 지분 20%를 200억에 인수를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이렇게 비상장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짧으면 2년 내지 3년, 길면 한 5년, 6년, 7년 안에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군만두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짜장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려고 투자를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20% 지분은 수년 내에 털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들은 우리가 그 FI라고 하죠. Financial Invest 해가지고 재무적 투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사모펀드가 아니고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짜장하고 같이 합작으로 군만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면 그 기업은 SI, 이제 Strategic Invest 해서 전략적 투자자가 되겠지만 사모펀드들은 거의 대부분 그 재무적 투자자, 그 매각 차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그 FI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짜장하고 사모펀드 간에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의 대부분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2020년 초에 그 사모펀드가 지분 20%에 200억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주주 간 계약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모펀드의 투자 회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간 계약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사모펀드가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어떻게 엑시트를 하느냐. 그 방안에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초점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지분을 영구히 갖고 갈 회사는 갖고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적절한 시점에 차익을 내고 지분을 매각을 해서
펀드 구성원들한테 LP들한테 그 매각 차익을 이제 분배를 수익률을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운용 수수료도 받고 그 차익 중에 또 일부를 또 자기들이 이제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주간 계약 내용을 자 예를 들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는 2022년 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3년 안에 그 IPO 기업 공개를 한다. 그래서 회사를 상장을 시킨다는 거죠. 회사가 상장이 되면 상장회사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환금성이 있으니까 바로 시장에서 매각하기도 쉽죠. 또 상장 IPO를 하는 단계에서 사모펀드는 그냥 구주 매출 상장하는 과정에서 IPO하는 과정에서 그냥 지분을 정리를 하고 나가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IPO 불발 시에는 3년 안에 IPO가 안 될 때는 사모펀드 측이 드래그롱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드래그롱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 매도 요구권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그 소수 지분 투자자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소수 지분은 경영권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IPO가 돼서 상장된다면 상장 주식이 된다면 매각하기가 용이하겠지만 비상장인 상태로 매각을 하려고 하면 매각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예, 경영권을 가진 지분도 아니고 소수 주주 지분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도 더 낮춰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원금 수준으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3년이나 지분 그 돈을 묶어놨는데도 겨우 뭐 약간의 차익밖에 못 볼 수도 있고 원했던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소수 지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 드래그롱이라고 하는 권리를 확보를 합니다. 주주간 계약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모펀드가 IPO가 3년 내에 불발됐을 경우에는 군만두 지분 100%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지분 20% 외에 기존 주주인 대주주인 짜장 보유 지분 80%까지 합쳐서 이 100% 지분을 우리 사모펀드가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개 경쟁 입찰로 주식회사 짬뽕이라고 하는 곳이 최종 인수자로 결정이 됐고 이 사모펀드하고 짬뽕이 합의를 해서 인수 금액을 1,500억 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 1,500억 원을 20대 80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1,500억 원의 20%인 300억 원을 가져가면 되고 짜장은 80%인 1,200억 원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200억 투자해서 3년 만에 100억 차익 남기고 300억에 팔았으니까 엑시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대주주인 짜장도 1,200억에 지분 80%를 털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 질문합니다. 예. 그 드래그롱이 원래 소수 지배자들이 대주주가 팔 때 소수 주주들이 같이 파는 걸 드래그롱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는 태그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거 이렇게 터치를 한다, 얹어준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만약에 짜장이 자기 80% 지분을 어딘가로 매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자기는 소수 지분인데 쟤네들은 80% 지분 보유자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비싸게 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 지분 20%도 프리미엄 얹어줘 하면서 이게 파는 물량에다가 얹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를 살 수밖에 없죠. 드래그론 같은 경우는 드래그 땡겨온다. 내가 대주주 지분을 땡겨온다. 그래야지 내 지분 20%만 팔면 다른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80%까지 갖고 와서 엎어서 100%를 팔아야지 사는 사람이 완전히 회사를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이니까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투자했던 지분을 300억에 털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짜장 입장에서는 사모펀드가 드래그롱을 행사를 해서 내 것까지 팔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 군만두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방어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주간 계약에서는 방어권도 넣어놓습니다. 자, 사모펀드의 드래그롱에 대응해서 짜장은 우선 매수권을 갖습니다. 콜옵션. 자, 콜옵션 행사 가격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냐면 야, 짬뽕하고 너네 사모펀드가 최종 합의한 가격이 얼마야? 지분 20%에 300억?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해서 300억 줄 테니까
짬뽕한테 짬뽕하고 거래 하지 말고 너 지분 20% 그냥 나한테 다 넘겨. 그러면 짜장은 그냥 300억에 그 20% 지분을 확보를 해서 다시 군만두를 100% 이제 지배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일단은 공개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100% 드래그롱으로 해서 100% 지분 공개 매각을 진행을 하면서 짬뽕 같은 최종 매수자가 결정이 되면 짬뽕하고 최종 인수 가격에 합의를 하고 거기서 거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짜장이 우선 매수권 콜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짜장한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야 짜장하고 짬뽕하고 우리 사모펀드가 이렇게 가격 합의를 했으니까 네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해라. 근데 만약에 짜장이 우리는 뭐 우선 매수권 행사 안 할래 그러면 그냥 동반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짬뽕한테 바로 동반 매도가 넘어가는 거고 오케이 300억 20% 그러면 내가 300억 20% 할게 그러면 그냥 사모펀드의 지분 20%를 300억에 그냥 짜장의 콜옵션 행사에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공개 매각이 불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개 매각 자체가 뭐 이걸 공개 매각을 드래그롱으로 공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매자가 없고 그러면 이때도 분명히 이 사모펀드는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염없이 계속 매각 작업만 추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예시입니다. 그냥 예시. 자, 사모펀드의 투자 원금에다가 3년간 연복리 10% 적용한 가격으로 주주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다시 말해서 짜장이 이 사모펀드 지분을 3년 연복리 10%를 적용을 해서 매입을 해주는 이런 이제 장치도 이제 걸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치를 걸어놓으면 이거는 사모펀드가 짜장에 대해서 풋옵션을 가지는 형태겠죠. 그냥 내 지분을 공개 매각이 불발되면 내 지분 20%를 그냥 짜장한테 미리 정해진 가격 3년 연복리 10% 이렇게 적용한 가격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억에 3년 연복리 10%면 뭐 한 260억에서 70억 사이 되겠죠. 260 몇억 정도 되겠죠. 예.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두산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은 원래 두산 인프라 코어가 두산 인프라 코어 차이나 DICC 지분 이렇게 100% 가지고 있었거든요. 두산 인프라 코어 차이나 DICC라는 DICC는 뭐냐면 국내 두산 인프라 코어로부터 그 주요 그 부품을 공급받아 가지고 중국에서 두산이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나 산업 차량을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CKD라고 합니다. CKD라고 Complete Knockdown이라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 주요 부품들을 다 이렇게 중국에 가져와서 중국에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를 뭐 반제품 뭐 조립 형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CKD라고 하는데 이 CKD를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2011년 3월 달에 두산 인프라 코어가 그때 이제 조금 회사 운영 자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 20%를 두산 인프라 코어 측이라고 하는 것은 두산 인프라 코어만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의로 측 이렇게 붙여놨는데 하여튼 두산 인프라 코어 측은 지분을 80%만 갖고 20%는 FI들한테 팝니다. 미래셋 또 그 IMM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가 만든 사모펀드한테 팝니다. 그러니까 FI들한테 이 20% 지분을 팔죠. 그 다음에 당연히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이 FI들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주주간 계약 체결의 핵심은 이 FI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20% 지분을 엑시트하는가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그 주주간 계약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3년 안에 IPO를 한다. 근데 만약에 3년 내 IPO가 불발되면 우리 FI 측이 동반 매도 요구권, 드래그롱을 가진다. 지분 100% 공개 매각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 측이 가진 80%의 자기들 지분 20%를 엎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공개 매각을 해버리겠다. 자, 그렇게 그 드래그롱이 행사가 되면 두산 인프라 코어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동반 매도 요구에 동의하면 됩니다. 아, 그래? 뭐, 우리도 뭐, DICC, 그냥, 아, 포기할래. 포기할래. 잘 좀 팔아봐. 자, 이게 이제, 갖고 오겠죠. 자, 공개 매각을 진행을 해서, 최종 매수자하고, 최종 매수자도 정해지고, 최종 매수자하고 합의한 최종 가격을 갖고 와서,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야, 이제 드래그롱, 우리 행사, 가격은 이거야. 얘네들이 사갈 거야. 그러면 보고, 아이, 그래, 가격 좋네. 그냥 갖고 가셔. 그러면 동반 매도 요구에 그냥 동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틀기 싫어. 아, DICC? 지금은 조금 안 좋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FI가 보유한 지분 전부, 다시 말해서 20%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어, 쟤네들하고 이 가격에 합의했어? 20%? 그럼 내가 20% 살게, 그냥. 그래서 우선 매수권 그러면 행사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매각 절차에서 결정된 최종 인수자하고 협의한 고 바로 최종 인수 가격. 이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또는 다른 가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어떤 산식에 따라서 결정한 가격.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두산인프라코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게 주주간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산식에 따라서 결정한 가격이 한 7천억 정도 나온 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원래는 공개 매각에서 결정된 그 최종 인수 가격 이걸로 하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뭘 선택할 수 있냐. 두산인프라코어는 야 됐고 새로운 투자자가 저기 있는데 저 사람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우리 뭐 팔자. 이런 식으로 다른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새로운 투자자한테 매각할 것을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쉽지가 않죠. 예,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반 매도 요구에 동의하든지 콜옵션을 행사하든지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형태인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 1과 2번의 1, 1과 2-1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2-2로 갔기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거를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011년 4월 달에 지분 양수도 계약이 있었는데 3년 후라고 하면 2014년 4월이죠. 요때까지 두산 인프라코어가 IPO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FI 측에서는 동반 매도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주주간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FI 측은 자, 이 한계 시점인 4월 달을 딱 넘어서자마자 투자 원금하고 적정한 수익 보상 방안을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두산 측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속된 말로 쌩 깠다 이러죠. 예, 깠습니다. 예, 씹었죠. 그러니까 자, 6월 달에 FI 측이 이제 조금 열받았겠죠. 이거 딱딱한 내용인데 듣다 보면 재밌습니다. 나중에 판결까지. 그래서 FI 쪽이 조금 열받아가지고 이제 두산 쪽에 야 그러면 우리가 동반 매도 요구권에 있으니까 DICC 지분 전체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좀 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DICC 간에 CKD 거래한 거 그거 관련된 자료 좀 다오. 그러니까 두산 쪽에서 그 뭔 소리냐. 그거 영업기밀이야. 외부 유출할 수 없어. 그리고 추후에 실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진정성 있는 매각 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검토해 볼 것이야. 이런 회신을 보냅니다. 진정성 있는 매각 절차.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진정성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뭐 지금 공갈치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되니까 이제 FI 쪽에서 대주회계법인을 고용해가지고 대주회계법인한테 야, 이럴 때 그 두산 쪽에 요구할 수 있는 회계나 세무자료 목록을 좀 쭉 뽑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대주회계법인에서 쭉 목록을 뽑아서 FI 쪽에 줍니다. 그러니까 FI 쪽에 이걸 두산한테 던져줍니다. 야, 대주회계법인 시켰더니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 달라고 예,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수의 매수 희망자로부터 실사 자료 요청서를 받는 등 진정성이 있는 매각 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제공 여부를 검토할 것이야.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자, 진정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산은 진정성을.
하다가 이제 2014년 9월이 됐는데 FI 측에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매각 주관사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CIMB를 매각 주관사로 딱 선정을 하고 자, 이 FI 두산 쪽에서 워낙 자료를 안 준다니까 이 FI하고 매각 주관사가 협력해서 자력으로 수집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자 안내서 우리 티저라고 하는 거죠. 아주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 쭉 들어가 있는 이 티저를 이제 만듭니다. 티저를 만들어 놓고 2015년 이제 해를 넘겨서 2015년 5월 달에 가서 매각 공고를 합니다. A 경제신문, B 경제신문에 매각 공고를 딱 하면서 입찰 절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모펀드 이제 해외 사모펀드 두 곳이 이제 인수 의향서 LOI를 제출합니다. 그게 윌버러스라고 하는 곳하고 플래티넘 에코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두 곳이 이제 입지를 합니다. 두 곳이 이제 LOI를 딱 제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FI가 이제 탄력을 받은 거죠. LOI가 딱 들어오니까 6월 달하고 8월 달 두 달에 걸쳐서 두산 쪽에 뭐라고 요구하냐면 야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서 투자 속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그 메모랜덤 IM이라고 하는 거 좀 더 디테일한 자료 IM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이런 거를 달라 그리고 두 곳의 매수 희망자들이 있는데 이 두 곳의 매수 희망자들이 매각 주관사한테 이러이러한 질문을 목록으로 전달을 했으니 너네들이 여기에 답변을 써서 우리한테 회신을 좀 해줘야 쓰겠다 하면서 이제 두산한테 이제 제시를 하죠. 근데 이제 두산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또 진정성 나옵니다. 진정성이 있는 잠재적 매수 희망자가 확인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두 곳의 진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정성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두 곳의 그 인수 의향 기업들이 그 만들었다는 질문 목록에 대해서는 야, 앞으로 협상 과정을 거쳐야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하지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FI 쪽에서는 우리가 속되게 말해서 완전히 빡친 거죠. 예, 빡쳐가지고 대화를 단절하면서 거기서 바로 매각 절차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바로 소송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FI 쪽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말 안 통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I 쪽에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냐면 자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인수 의향서를 제출받았어. 이걸 두산인프라한테 제시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안 내놓고 협조도 거부하고 입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최종 인수자도 정하지 못하고 인수 가격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다. 고로 그러함으로 우리가 동반 매도 요구권을 행사를 하여도 두산인프라 너네들이 동반 매도에 응할 수가 없지 않느냐. 왜? 최종 인수자도 안 정해졌고 인수 가격도 못했단 말이에요.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있어야지 두산 인프라 쪽에서 뭐 가격이 좋네 나쁜네 뭐 이럴 텐데 이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다 보니까 FI 쪽이 드래곤롱 권리를 행사를 해도 두산 인프라 쪽에서 동반 매도에 응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이 결정된 최종 가격으로 그 두산 인프라 쪽이 콜옵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왜 가격이 없잖아요 지금 매각 절차 자체가 나가리가 되어버린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FI가 생각할 때는 자. 민법과 주주간 계약 등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주간 계약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경우에 그 계산하는 산식에 따라서 주주간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이게 민법과 주주간 계약을 종합을 해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주주간 계약에 정해놓은 산식에 따라 계산한 그 거래 금액으로 너하고 나하고 두산 너네하고 우리 사모펀드 FI 쪽하고 주주간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네들은 이 산식에 따른 가격으로 우리 FI 지분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 산식을 대입하면 7,093억이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송전이 벌어졌어요.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1심에서는 두산 인프라 코어가 이깁니다. 1심 재판부는 두산 인프라 코어가 맞다. 근데 2심에서는 FI 측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대법원 결정이 남았는데 이 대법원 결정은 2021년 초에 대법원에서 내년 초에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7천억인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까지 다 합치면 지금 업계 추정으로는 한 1조 정도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송에서 피하게 되면 최대 1조 원의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 1조 원의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산이 전적으로 다 지는 거냐? 아니면 현대중공업 그 컨소시엄에서 일부를 지게 되는 거냐?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현재 그 알려진 게 없고 그냥 알려지기로는 두산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두산 입장에서는 그 이 FI 지분 20%를 최대 1조 원에 사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DICC 지분 20%를 갖게 되니까 이 20%라는 그 투자 지분 자산이 회사로 들어오지만 이 투자 지분 자산이 과연 1조 밸류나 있는 건가? 그거는 이제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캐시로 1조를 FI한테 줘야 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우발 채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리는 건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 1심은 왜 두산에 손을 들어줬고 2심은 왜 FI 손을 들어줬는지 1, 2심의 핵심 논리를 보다 보면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아 대충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가겠다 하는 거를 좀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진칼이 그 KCGI가 한진칼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서 직후에 이제 더 공시를 하면서 유사한 케이스 네 개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온갖 걸 다 뒤져서 판례 네 개를 갖고 와가지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그 대주주 쪽에서 신주를 발행했을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그걸 이제 그 한진칼 케이스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모든 케이스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라 하면서 저는 솔직히 반반 정도로 본다 했더니 그 뒤로 제 별명이 반반이 돼가지고 예. 근데 그때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판례를 찾아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너무나 다른 그 판단들이 재판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딱 부러지게 어떤 입장을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반반 정도로 본다. 뭐 KCGI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위기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저는 그냥 반반 정도로 본다고 했었는데 11월 27일 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투자 포지션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오픈을 했었죠. 그때는 뭐 제 페이스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기각될 걸로 보고 11월 27일에는 기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실 이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나 좀 주식을 조금 사고 대한항공 주식도 이제 조금 사서 그날 기각 판단 나고 나서 아시아나 좀 뛸 때 그냥 처분해서 치킨값 진짜 치킨값은 아니고 그냥 회식비 정도 회사 회식비 정도 이제 해서 실제로 뭐 조금 회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라고 여기서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 투자자 보고 판단하란 말이야? 네가 연구하고 네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니까 어느 쪽인 것 같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뭐 리포트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루머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떠다닐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판단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 11월 27일 날 기각으로 결정 내린 게 아니고 저도 그 네 가지 판례를 가지고 여기 와서 강의를 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 판례를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재판부의 선택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결론을 그냥 내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가 대법원 판결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고 쏟아져 나오는 많은 기사들, 정보들, 리포트들, 루머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중심을 잡고 감을 잡는 데는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제 그러면 두산 인프라 코어가 FI 쪽에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은 뭐라고 했냐면, 야, 주주간 계약서를 보니까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매수 희망자들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네. FI 쪽에 직접 실사할 수 있는지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네. 그러므로 FI 너네들이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 먼저 실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두산인프라가 협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2심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심과 2심이 완전히 정반대의 재판부가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를 완전히 엄청나게 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그 판결 내용을 보면서 얘네들 자본시장 공부 너무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판결문을 쓴 게 필시 틀림없다. 어떻게 이렇게 자본시장을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하면서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심 재판부의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까부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2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매각 대상이 뭐지? DICC 지분 100% 아니냐. 20% 팔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두레걸롱으로 100% 팔겠다고 하는 건데 FI 쪽이 그러면 소수주주인 FI도 대주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DICC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는 대주주인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매각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는 DICC의 가치평가를 실시를 해서 최저 매도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또 그 IM, Information Memorandum, 투자 소개서를 작성을 이거를 해야지 앞으로 복수의 매수 희망자를 찾는 그런 예비 입찰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가치평가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도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주간 계약에서 FI 측에 동반 매도 요구권을 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FI 측이 측의 그 매도자 실사, FI가 직접 그 사전 매도자 실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 1심 판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FI 쪽에서 제출한 요구가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 거기에 대해서 1심은 뭐라 그러냐면 FI는 2011년에 이미 DICC에 대한 일부 자료를 상당 부분 제공을 받았더라. 그 뒤에 뭐 분기별 실적 보고서, 뭐 감사 보고서, 중장기 사업 계획 같은 것도 제공받았더라. 그래서 매수 희망자들한테는 기본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 M&A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도의 그 IM을 작성할 만한 이런 기초 자료는 그 FI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산인프라코어가 뭐 DICC하고 계속 거래를 할 건지 여부를 알려달라. 또 DICC 지분을 팔고 나면 두산인프라코어 너네가 중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시 말하면 경업금지. 경업금지에 대해서 너네들 이거 지킬래 안 지킬래 하는 그런 입장을 적어서 답변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은 소수 지분 매도 주주 다시 말해서 FI 쪽이 대주주인 두산 쪽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걸로 보이네 하면서 이제 FI 쪽을 까버리죠. 1심에서. 근데 2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 대주 회계 법인이 제출해 대주 회계 법인이 작성한 자료 목록 그거 투자 속에서 IM에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회사 분석 수준이야. 여기에다가 뭐 사업 계획이나 우발 상황이나 재무 제표 또 기업 가치 평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매출이나 영업 비용 이런 거야. 이게 모두가 일반적인 M&A 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범위 안에 있는 거야. 뭘 이걸 대단하다고 이걸 안 주고 그러니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다음에 FI 측이 투자 속에서 용어로 요청한 그 자료 있잖아. 그거 FI 쪽이 보유하고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들이야. 왜 그걸 안 주고 그래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그죠? 그다음에 자, 인수 의향 제출한 그 두 곳이 우리 이런 거 알고 싶다고 하면서 그 낸 그 질문 목록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재판부가 보니까 자,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중국 내에서 DICC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경업 금지를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그거는 그다음에 이 DICC하고 두산 그 인프라코어가 CKD 거래를 계속 유지해 줄 건지 지분을 털고 나서도 그러니까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비 입찰에 들어가면 얼마에 살 거라는 매수 희망 가격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예비 입찰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두산 인프라 너네들이 FI 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 보니까 수년이 지난 거고 지금 매각 진행 시점에 투자 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었으나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 뭐 주주 간담회 자료도 줬다, 중장기 사업 계획도 줬다 하는데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어떠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려워 보인다. 완전히 엄청나게 까버리죠. 예, 두산 쪽을.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엄청나게 지금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문제죠. 자꾸 두산이 진정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의를 가진 복수의 매수 희망자여야 되느냐, 선의를 가진 복수의 매수 희망자 존재가 과연 두산 너네들이 FI한테 협조를 하는 데 있어서 선결되어야만 했던 문제이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 했을 때 1심 재판부는 뭐냐면 주주간 계약서 안에 보니까 복수의 매수 희망자들이 선의의 제3자일 것하고 명시하고 있네. 이제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M&A를 할 때 예비 입찰에 앞서서 매수 희망자가 과연 투자 적격성을 갖췄느냐 확인하는 거, 그거 뭐 이례적인 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 코어가 매수 희망자들의 선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그 통상적인 M&A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매수 예정자 결정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1심 재판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심 재판부는 또 재밌습니다. 2심 재판부 이야기는. 자, 뭐라고 그러냐면 매수 희망자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 자료를 보호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매수 희망자가 진정성이 있느냐, 선의를 가지고 있느냐 판단하는 것도 단계가 있네, 이 사람아, 이 친구야. 잠재적 매수 희망자들이 자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투자 속에서 IM을 받은 다음에 예비 입찰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매수 희망자들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냐,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떠하냐, 인수 목적은 뭐냐, 너네들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거냐, 이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성 여부가 판단되고 나타나는 거지 투자 속에서 IM도 받기 전부터 진정성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뭘 모르네 이 사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심 재판부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 의향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점도 없고 그 다음에 인수 의향 기업들이 요청한 질문들을 보면 뭐 이 DICC의 사업 구조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건 FI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매수 희망자들도 앞으로 예비 입찰에 들어갈 때 매수 희망 가격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한 사항에 해당이 되네 하면서 역시 1심 재판부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뭐냐면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뭐냐면 두산이 FIA 쪽에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다. 그게 뭐냐면 자 민법 제150조 1항에 보면 자 말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자 조건이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서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은 그냥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두산인프라코어권에 적용이 된다고 2심 재판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FI 쪽의 동반 매도 요구권 행사 조건이 되는 매수 예정자 결정이나 매각 대금 결정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민법 제150조 1항에 그냥 걸려버린다. 따라서 FI 측은 민법 조항에 따라서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하여 매수 예정자와 매각 금액이 그냥 결정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좀 이게 감이 잡히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만약에 FI 쪽이 동반 매도 요구권을 행사를 했을 경우, 다시 말해서 매도 결정 통지문을 두산 인프라코어 쪽에 딱 보내면서 그 권리를 딱 행사를 했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반 매도에 응하는 거 아니면 FI가 보유한 DICC 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매도 결정 통지에 요 담겨 있는 것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도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 요 세 가지를 두산 인프라코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1번하고 3번은 이건 뭐 불가능한 겁니다. 왜? 매각 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 인수자도 결정도 안 됐고 이 지분을 얼마에 거래해야 할지 인수 대금도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 코어 입장에서는 동반 매도에 응하지를 못하죠. 이게 가격이 없으니까. 예. 뭐 더 유리한 조건? 조건이 없는데 조건이 정해지지 않는데 야 제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아예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2번에 우선 매수권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우선 매수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매도 결정 통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내가 살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없죠. 매각 절차가 진행이 못 됐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 주주간 계약서에 보면 두 번째로 이게 있습니다. 자 DICC의 에비타 기준 금액하고 연간 내부 수익률 IRR 기준 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 중에서 큰 글로 정한다. 이제 요게 딱 걸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안 되고 딱 요것만 딱 걸리는 거죠. 요게 이제 실제로 주주간 계약서에 보면 요 자세한 요 산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 강의 자료에서는 그냥 요렇게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1번과 3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자, 2-1번도 이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그러니까 여기 2-2에 해당되는 요것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걸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7,093억 원이 나온 거고 현재 지금 이자 부담까지 다 하면 지금 거의 소송 가액이 1조까지 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1심 재판부 논리 제가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2심 재판부 논리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2심 재판부 내용이 아무래도 양이 좀 많죠. 그거는 2심 재판부 판결문이 그보다도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심 재판부는 좀 성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뭐 양도 좀 작고 좀 약간 조금 빈약한 느낌을 주는데 아주 2심 재판부는 뭐 2심이라서 그런지 아주 꼼꼼하게 굉장히 촘촘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2심 재판부가 옳다고 해서 그 양을 늘려서 쓴 건 아니고 2심 재판부가 하도 많이 써놨길래 이제 좀 양을 맞춰준 건데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 1심 재판부가 논리적으로 맞지 두산의 논리가 맞지 아니면 2심 재판부가 맞지 FI 쪽의 논리가 맞지 내가 볼 때는 2심 재판부 같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죠. 저는 뭐 마음속으로 조금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쪽에 살짝 조금 기울어져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조금 어떻습니까? 이게 좀 2심 재판부가 좀 자본시장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자본시장의 논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M&A 거래 시스템이라든가 그 구조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좀 노련하고 지식적으로도 풍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가지만 또 법률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약간 2심 재판부가 시장은 2심 재판부가 훨씬 더 잘한다 그런 느낌은 드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DICC 그 우발 그 채무 부분은 그 현대중공업하고 두산이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과연 두산 쪽에서 어느 회사가 뭐 보나 마나 두산중공업이겠죠. 두산중공업이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그 투자 포지션 잡는 데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이쪽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논리가 있어요. 다 논리가 있고 법리적으로 분명히 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판사님들도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가 엇갈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봤을 때 1심 재판부의 논리하고 2심 재판부의 논리 중에서 어떤 게 옳다라고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보면서 많은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자 내용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저기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돌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좀 올라가게요. 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